가끔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보다 보면 에이 말도 안 돼 의아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랑 몸무게는 비슷한데 저 연예인은 왜 저렇게 날씬하고 탄탄해 보이는 것인지. 난 뱃살 부자인데 말입니다. 같은 몸무게 전혀 다른 느낌. 그 비밀은 바로 근육에 있습니다. 근육이란 근세포들이 모여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으로 우리가 숨쉬는 것부터 걷는 것, 달리는 것, 물건을 드는 것, 몸에 닭살이 돋는 것까지 알고 보면 모두 이 근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눈알 하나를 움직이는데도 6개의 근육이 밀고 당겨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만약 근육이 없다면 우리는 눈꺼풀은 물론 눈동자 하나 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0개 이상의 근육이 존재하는데 전체 몸무게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정도로 뼈가 차지하는 비중 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육은 크게 뼈를 움직이는 골격근과 심장을 뛰게 하는 심근, 소화기관을 작동하게 하는 민무늬근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근육은 힘을 담당하는 골격근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육은 바로 이 골격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격근은 다시 지구력과 관련된 지근, 순간적인 힘을 내는 속근으로 나뉘는데 천천히 오래 걸을 땐 지근이,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 땐 속근이 필요하며 이 두 근육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몸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근육이 없는 부위도 있으니 바로 손가락입니다. 아니 손가락에도 근육이 있으니까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도 치고 가방도 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근육이 아닌 힘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키보드도 치고 요리도 하고 열심히 손가락을 사용하지만 그 누구도 울퉁불퉁 근육질 손가락이 되지 않는 건 이렇게 손가락에는 근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알고 보면 근육은 칼로리를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지방 1kg이 소모시키는 칼로리는 고작 5kcal 정도에 불과하지만 근육 1kg이 늘어나게 되면 하루에 소모되는 칼로리가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240kcal까지 추가로 늘어난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살이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체중은 더 늘었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근육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은 같은 1kg이라도 지방에 비해 훨씬 적은 부피를 차지하지만 대신 밀도가 높아 무게는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저 연예인이 나와 같은 57kg이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보였던 이유, 그건 바로 나는 지방이 많고 저 연예인은 근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근육은 35세를 넘기면서부터 10년에 5% 정도씩 손실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나이살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건 바로 젊었을 때에 비해 근육이 줄어 칼로리를 덜 소모시키고 그 빈자리를 지방이 대신 채우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가벼운 낙상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근육을 더 튼튼하고 강하게, 운동과 더불어 꼭 하나 챙겨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잠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 조직이 찢어지거나 손상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을 거치며 우리 근육 역시 점점 강해지게 되는데 이 회복이 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숙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근육 조직이 회복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근육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니 2021년엔 나도 좀 몸짱으로 거듭나야지 새해 계획 세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잠도 잘 자야 근육도 더 잘 만들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